대군마마, 하륜이라는 선비가 대군마마를 찾아왔습니다. 하륜? 오야성을 쓰는 사람이 왕에 오르고 남경이 도읍이 된다는 소문이 돌았던 바로 그곳이옵니다. 들러와라. 앉으시오. 나 이방원이다. 삼봉인 사람이 어찌 삼봉과 척을 지고 있는 나를 찾아온게요? 대군의 장자방이 되고자 찾아왔나이다. 장자방이라. 난 대권의 뜻이 없거늘. 내가 왜 장자방이 필요하단 말이오? 주군으로 모시겠나이다. 소신이 풍수와 역학을 좀 하는데 대군께서는 장차 왕위에 오르실 상이십니다. 네 이놈, 누굴 시험하려 들은 게냐? 속물로 가라. 대군께서는 삼봉의 적수가 되실 수 없사옵니다. 뭐라? 삼봉은 앞으로 대군의 손과 발을 꽁꽁 잡아맬 텐데 그를 어찌 대적하실 생각이시옵니까? 삼봉이 염탐하라고 보냈느냐? 앞으로의 나의 보관이 무엇인지. 저는 삼봉의 사람이 아니옵니다. 오늘 보셨지 않사옵니까? 삼봉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절대 자기 수하에 두지 않사옵니다. 그대가 삼봉보다 더 잘났단 말이오? 그럼 설명해 보시기에, 그대가 삼봉보다 더 잘났는데 오늘 왜 패했는지를. 오늘의 패배는 뼛속 깊이 새겨넣어 절대 오늘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제 패를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시 상대방이 먼저 패를 보일 수 있게 작전을 짤 것이옵니다. 상대방의 패를 본 뒤에 움직인다면 항시 뒤를 쫓느라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없지 않겠소? 청춘은 바둑과 같사옵니다. 상대가 어떤 수를 쓸지 수천 수만 가지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생각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수로 대군마마의 제국을 건설하실 수 있사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수라. 대군께서 몸소 체험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위화도 해군 같은 딱 한 수면 되옵니다. 그대도 정도전처럼 한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고조를 기용해서 한 나라를 개창했다, 그딴 소리 할 거면 성 물러가시오. 저는 분수를 아는 자이옵니다. 삼봉처럼 제 분수를 모르고 설치되다 목숨을 재촉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옵니다. 하륜대감이 정한대군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이 은밀한 밀담을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